이번에도 갑소율 주택에 을이 점유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임대차 관계래요. 임대차 관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을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주임법은 주거용 건물이어야 된다고 했죠. 실제 용도상. 그러면은 주임법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주거용 건물에 한해서 주임법이 적용된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럼 상인법은 어떨까요? 상인법. 상가 임차인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법은요. 똑같이 모든 상가용 건물에 적용되는가? 아닙니다. 여긴 좀 틀려요. 일정 금액에 대한 범위가 있습니다. 뭐에 대한 보증금? 보증금 금액에 대한 범위가 있어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보증금의 상가 임차인은 상가용 건물이라도 인정 안 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상인법이란 전제하에 우리 그 8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89페이지 펴보시면은 펴고 계시죠? 가운데 표 보이세요? 여기에 2010년도 7월 21일 봐보세요. 서울특별시 얼마예요? 3억 적혀있죠? 이 3억을 초과하면은 상인법 자체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이건 주임법에는 없습니다. 좀 틀려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이 주택이요. 이 주택이 상가고요. 상가라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럼 얼마를 초과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3억. 3억을 초과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 갑과의 임대차 계약에서 나름대로 이제 주변의 어떤 지인들을 통해서 훈수를 듣고 보증금을 2억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요. 월세는 11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 보증금 2억에 110만 원. 네. 3억에 했으면은 월세 한 80만 내도 되는 거였는데, 그걸 알고서 2억으로 설정하고 월세는 110만 원을 내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 보장됩니까? 안 됩니까? 예? 네? 안 돼요. 왜? 110만 원이 12개월 해가지고. 맞아. 부동산 아까 드디어 실력을 발휘하시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억 플러스 월세가 110만 원이잖아요? 110만 원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요. 1억 1천이 돼버립니다. 그럼 두 개의 합계는 얼마예요? 3억 1천이기 때문에 3억을 초과해버렸죠. 딱 3억까지만 보호가 되는데. 그럼 이 사람 보호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럴 때면은 적용이 됩니다. 110만 원인데 10만 원이 부가세래요. 세금 계산도 끊어달라고. 그냥 세금까지는 적용하지 말자. 그랬을 때는 3억이 돼버리잖아요, 딱. 3억 이하라는 소리는 3억까지 포함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 그래서 여기 적혀져 있는 표를 항상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월세까지 곱하기 100 해갖고 합쳐버리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좀 적으셔야 될게 있어요. 그 끝에 보면은 표 옆에다가요. 표가 여기서 몇 칸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끝났잖아요. 옆에다 한번더 그어주세요. 이렇게. 그어주시고요. 2014년 1월 1일 제일 위 칸에다가 1일 슬러시 개정이 됐거든요. 2014년도 1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사람들한테 적용 범위가 또 틀려지겠죠? 이게 4억 적으시고요. 3억 적으시고요. 그다음에 2억 4천 적으시고요. 그 밑에는 1억 8천 적으세요.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이게 개정이 됐어도 솔직히 말도 안 됩니다. 자, 2014년도 1월 1일부터 이게 개정이 됐다고 했는데 상위법이 이게 망한 법이거든요. 이게 실패한 법률이에요. 왜냐면 현실과 맞지가 않다. 전혀 보호가 안 되는 거. 왜 보호가 안 되느냐. 봐보자고요. 4억 이상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강남에, 강남 같은 데는요, 지하상가 15평짜리 지층으로 운영을 합니다. 얼마에 내고 있는 줄 알아요? 보증금. 보증금은 3천에 월 800만원 내고 있어요.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실제로 지금 옷가게 하고 있거든요. 보증금 3천에 800만원이에요. 이거 곱하기 100만 해서 벌써 8억입니다. 8억. 8억. 15평인데 진짜 800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 빼니까 한 달에 210 벌면서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데 그렇게 비싸요. 그래서 상위법이 적용 대상이 되는 임차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게 실패한 법이에요. 야, 그러면은 아예 상위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은 대항 요건을 갖춰도 대항력이 없는 거겠죠?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생각해보세요. 소액 임차인 채무성 변제 받으려면 7,500만 원의 보증금 이하여야 되죠. 근데 7,500만 원 넘어가면 소액 임차인 채무성 변제 받을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배당력 없어요? 주택이나 주민등록 갖춤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배당에 있어서 채무성 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소리고요. 소리입니다. 대항력은 별개예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상위법은 이게 틀립니다. 이게 틀리고요.